올라간다. 올라간다.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. 번개콩입니다. 자, 리딩 2 들어가겠습니다. 자, 헤어스 산토끼. 자, 래빗은 그냥 집토끼. 들은 로던츠래요. 설치류. 설치류이다. 자, which means. 자, which가 말하는 거 관계대명사에 지금 컴마가 있을까? and it이죠. 자, it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전체를 팩트로 잡은 거예요. 자, 얘들이 자, 설치류란 사실은 means에 지금 s 들어가야 돼요. 의미하는데 both of 여기 them 주의하시고. 그래서 them이 들어간 이유는 아까 보다시피 which가 and it의 역할에 접속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both of which라고 쓰면 안 돼요. 여기서는 which라고 쓰면은 이게 위치가 중복이 되어버립니다. 그래서 보스 오브 댐이 맞아요. 여기서는 자 그러면 얘들 산토끼 집토끼 둘 다 가지고 있는데 길고 날카로운 프론트는 앞 이빨 앞 이빨을 가지고 있다. 자 내일 힌드는 비하인드예요. 뒷다리 그들의 뒷다리들은 기다리는 뒷다리라니까 뒷다리 으이씨. 자 그들의 뒷다리들은 자 롱을 더 긴데 자 플로어는 앞 비폴이죠. 앞다리보다 앞다리. 자 그래서 so that 자 they 산토끼와 집토끼들은 자 actually 실제로 run faster 더 빨리 뛰는데 자 uphill이에요. 위로 올라갈 때 뒷다리 그러니까 퉁퉁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간단 말이요. 자 then downhill 내려오는 언덕보다. 자 when 그들이 are pursued 그래서 뭐 추구하다 뜻이 아니고 쫓길 때 롯데는 하시던 자 또 이런 얘기 쫓기다. 갑자기 좀 안 되네요. 추적될 때. 하하, 됐다. 쫓기다 아니고 추적될 때. 자, 이 토끼들은 리졸트 2가 수건데 의존한다. 자, 클레버는 영리한 속임수. 영미가 아니고 영리한이죠. 미한 속임수에 의존한다. 자, 원. 하나죠. 하나의 속임수란 것은 is 보어로 썼어요. 투 부정사의 보어로 쓴 명사정법. 크리스크로스. 지그재그.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자 그들의 트랙 길을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 one the other이죠. 다른 하나는 또 동격으로 쓰면 보호죠. 투 부정사 자 to take 자 거대한 점프 자, 점프를 하는 것인데 자 in order to so as to 동사 원형은 못 막기 위해서죠. 자 break the scent break는 냄새를 지우다 부수다 뜻이 아니고 치우기 위해서 냄새를 지우다. 자, 네 토끼들은 또한 자 시그널이 동사예요. 신호를 보는데 위험을 자 신을 to 누구에게죠? 자 각각의 다른 애에게 자 by ing 하면 함으로써죠. 트럼핑 쿵 찍다 자 쿵 찍음으로써 자 그라운드 땅을 위듬으로 그들의 힌드 뒤 다리로 의사소통도 한단 말이고 자 그러나 이제 접속사 자 there are 유도부사 많은 differences 차이점들이 있어 between 산토끼와 집토끼 이까지가 지금 뭐예요? 그냥 토끼의 공통점에 대해서 나타냈어요. 이제부터 여기에 들어가고 차이점에 대해서 나오겠죠. 그래서 답이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. 자, 산토끼들은 더 크고 그리고 그들의 feet 발들과 귀들은 are longer 더 길어. 자, 산토끼들은 do not dig. 자, 그래서 dig는 파다 굴을 자, 구구를 파면 안 되고 바다에 파다라는 뜻이고 바로는 굴이에요. 굴. 굴을 팔지 않아. 자 혹은 live in group 그룹으로 살지 않고 자 day는 여기서 hairs로 해석해야 돼요. 산토끼들은 are born 자 태어난데 furry는 털을 가지고 while 여기서는 당연히 해석상 그냥 rabbit 나오니까 반면에 자 집토끼들은 태어나는데 blind 장님 처음엔 뭐 장님으로 태어나고 hairless 털이 없게 태어나 허리 없게? 이리씨 털이 없게 태어난다. 자 산토끼들과 집토끼는 절대 메이트 짝짓기를 하지 않는다. 큰일 나죠. 자 그 다음 자 주제는 우리 알파고와 함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산토끼와 집토끼의 차이점.